끝났네요. 한 분씩 네, 소감을 저한테 사회를 맡기셔가지고 많이 힘듭니다. 제가 말을 좀 어눌한 편이라 준영이가 또 하품하지 않게 이미 완벽한 수용 K와 시안 K가 있는데 비교가 되면 또 어떡하나, 또 J와 S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감과 고통이 되게 많았는데, 그럴 때마다 연출님과 음악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지원이 형을 비롯한 제이, 준영이를 비롯한 S 여러분들께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영감이었던 관객 여러분, 저... 왜요? 첫곡 끝나고 첫번 끝나고 커튼콜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. 그때 그 박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. 막공에서도 저에겐 너무나 과분한 박수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관객 여러분은 제가 방염 소나타를 하는 이 여정 내내 엄청난 영감을 줬고 가장 큰 동기부여였습니다.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는 여기 양지원 제이도 계시지만 모든 제이들을 똑같이 존경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문을 들었어요. 저만 머리 잡고 안녕. 사실은 제가 같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지원이 형이 네네. 잡아달라고 더 세게 해달라고 좋습니다, 여러분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안녕하세요. S 역할을 했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. 우선 3개월 가량 이렇게 객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저희 창작신 분들 그리고 뭐 연습 때 이렇게 공연 때 같이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컴퍼니 관계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작품, 제가 처음 대학로 뮤지컬을 본 작품이 이 광염소나타라는 작품이었어요. 그때 관객석에서 이 작품을 보면서 나도 저 위에서 저 작품을 연기하며 무대에 오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미로 감독님, 뭐 다미로 대표님 비롯한 여러 컴퍼니 식구들 창작진 분들이 해서 저에게 이렇게 광염소나타라는 작품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고 너무 즐겁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저 또한 올해 해왔던 작품에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게 되면서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제가 피아노를 전혀 치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피아노도 쳐야 되는 작품이었고 어느 순간 그 피아노가 정말 편해지는 순간들이 오면서 정말 큰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위에서 피아노도 칠 수 있고,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미스터치도 많았고 한데 다음 혹시나 하게 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천재로 보일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른 배우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선배님들, 제가 막내죠? 네, 저희 선배분들 정말 배우분들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 같이 공연, 사실 저희 현재 여기 저 대학 동기예요. 이제 사회 나와서 처음 같이 무대 서게 됐는데 정말 너무 반가웠고 지원이 형 또 세 달 더 봐야 되니까 내일 보나요? 네. 지원이 형도 너무 좋아하는 너무 고생
정말 저희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. 네, 여러분 정말 3개월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, 그다음에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, 우리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태프분들, 그리고 우리 연출님, 음악감독님, 모든 분들, 그리고 낭만적인 연무대, 네, 다 감사드리고요. 네, 여러분들 삶에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요즘에 참 어떤 배우가 돼야 하나,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돼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, 이 작품이 저에게도 과정도 참 중요하고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대가가 분명히 따르고, 그 다음에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저도 배운 작품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됐었길 바랍니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. 그러면 이제 사진을 좀 찍어야 되나요? 아니면 포토타임 가졌어요? 아니면 저만 지금 몰라서 한번 가시죠. 방금 몇 번 하셨다고. 네, MC를 한 세 번 봤습니다. 네네네. 또 한 번. 제가 사네요. 네. 근데 여러분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왜냐면 이걸 이렇게 되는지 어떤 얘기예요? 아, 저도 좀 저는 한 발 빠져서. 아, 말하지 않겠습니다. 네, 자, 아무튼 해주세요. 아, 여러분 덕분에 아닙니다. 네. 뭔데요? 아, 형이 얘기하는 걸로. 상을 받았습니다. 관객 여러분들께서 너무 광역센터를 사랑해 주셔서 작은 선물을 제작사에서 막 네, 너무 네. 받았습니다.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,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참 그죠? 저만 그랬던 건가? 아니, 그죠. 뭘 드릴까요? 뭘 보고 싶을까요? 저기. 자, 왼쪽. 아. 우리 그럼 무조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찍을까요? 아, 그럼 그냥. 선물이 되겠죠, 여러분? 자, 이제 앉으시죠. 문에서 머리. 아, 할까요? 아, 내가 인스타로 따로 공개하려고 그랬는데. 아, 이걸 미리 말하면 어떡해. 아, 저 막공 사진 좀 찍었거든요, 사실. 시간 없습니다.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? 제가 시간 안 했어요. 표정 해야 돼요. 네. 조금만 더 빼주세요. 가운데 바로 오른쪽. 아, 그냥 태우고 한 번만 치면 아, 나도 위에 한번 앉고 싶었어.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갑자기 그렇다면 내려다보고. 네네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네, 태도가 안 나오지 않네요. 네. 교수와 제자들. 교수님이 한번 네네. 앉으시죠. 네. 양옆에 쓰겠습니다. 이것들이 벌받는 느낌으로. 사실 저 그게 좀 부러웠어요. 어떤 거요? 잘 날리시죠. 잘 날리시죠. 아. 오,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. 맞아요. 뭐 청량 한번 해보실래요? 아니야.
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. 들어갈까요? 아, 네. 큰 자리 한번 하고 들어가시죠. 가운데 오세요. 진짜 음악이 나올 거 같아요. 여러분들 그동안 뮤지컬 광연 소나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정말 꼭꼭꼭 많은 사랑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